사실 영화가 생각난다기보다는 그냥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늘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계세요. 숨 쉬고 계세요. 야, 영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야, 너무 칠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하네 진짜. 어? 바로 막 아, 정말. 아.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. 부담스려. 아, 선배님이 확실히 A형이 맞으시네요. 이 노래도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된다? 제가 노래를 지금까지 한 270곡 불렀거든요. 근데 이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운명이 있고 그게 있다. 그래서 이 노래가 원래 발표했을 때 별로 반응은 없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 노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아 정말?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그 노래가요? 거야. 어, 우리 잘된 것만 기억하는데?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더니 이유 있는 밤이라고 그때. 그때 한번 방송에 나갔는데 그게 노래가 터진 거야. 야,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그러니까 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. 내가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. 근데 진짜 운이 있나 봐요.